와, 앞에 티코 있어요, 티코. 와, 엄청 오랜만에 본다, 티코. 엄청 작고 귀엽다. 엄청 작고 소중하다. 근데 관리 진짜 잘하신 것 같아. 네, 4일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만금 방조제로 갈 건데요. 새만금 방조제는 거의 낚시 천국이에요. 지금 요즘에 풀치 때문에 뭐 난리도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가볼게요. 가봐서 새만금이 천국이 될지 아니면 지옥이 될지 제가 한번 가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차들이 전부 다 낚시하시는 분들 차예요. 여기에 주차를 하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낚시들을 하십니다. 아마 나풀치 하러 오셨을 확률이 매우 높고, 지금 시간이 오전 10시인데 이 정도로 사람이 많거든요. 금요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주말 내내 아마 여기가 가득 차가지고 아마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로 꽉꽉 찰 거예요. 지금 보이는 곳이 새만금 33센터고요. 오른쪽이 이제 33센터에 있는 휴게소 같은 곳인데, 여기가 거의 차박의 여기도 성지였죠. 근데 야영이랑 취사행이 금지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현수막이 걸려 있긴 한데, 와, 사람 엄청 많다. 이거 보여주려고 왔거든요. 여기 막 뛰는 거 뭐예요? 저 위에. 아, 진짜요? 여기 지금 물 위에 고기들이 엄청 팔짝팔짝 뛰고 있거든요? 전어랑 고등어라고 하는데, 전어 카드채비하면 잘 잡히겠다. 빨리, 이거 준비하고 올게요, 저도 빨리. 빨리. 사람도 많고, 잡으시는 분도 많고, 뭐 넣으면 나올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지금? 약간. 준비해서 올게요, 저도. 잡았다. 이게 낚시지. 묵직한다, 묵직하다. 앞에 보일링을 하는데 그 안에만 잘 집어넣으면 잡히는 것 같아요. 오, 많이 왔다. 손맛도 괜찮네. 세 마리. 와, 한 번에 세 마리. 대박, 대박. 누나다, 누나. 넣으면 나와요. 너무 많아가지고, 훌치기로 나오는 수준이고, 이 상처 보이시죠? 이거 아마 갈치한테 뜯겨 먹은 것 같은데? 얘는 보내주자.
쟤는 갈치한테 아마 공격당한 것 같아. 친구한테 전화를 좀 해가지고 제가 많이 잡아도 다 못 먹으니까 친구가 쭈꾸미 배 탄다고 했거든요? 잠깐만 가져갈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너 이거 지금 낚시하고 있는데 이거 한 50마리 이상 잡으면 너 일요일날 와서 가져갈래? 어르신 드릴래? 아 진짜 던지면 막 나와서 그래. 전어 같은데? 한번 여쭤보고 가져가신다고 하면 내가 여기 냉장고에다 냉동시켜 놓고 드리거나 하게. 알았어. 진짜 막 넣으면 나오는 상황. 와. 익숙하다. 혹시 얘가 전어예요? 아, 그래요? 전어래요, 전어. 가을 전어. 오, 얘는 물고 나왔다. 좋다. 물 들어올 때 노져오라고 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쏘고 감는 낚시라 왼쪽으로 감으면 조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요거 떨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저기 미끼가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하나 드리고 올게요. 이렇게 있으신가? 혹시 메탈 필요하세요? 요거 혹시 지금 전어 한참 나올 때라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요거를 여러 남쪽에서 갖고 이런 몰라가지고 요거 갖고 왔던 거 아니에요? 요거 여기 뻐끔뻐끔한 데 있잖아요. 네. 저쪽에 지금 많은데 얘네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뻐끔뻐끔한 데 던져가지고 네. 떨어지자마자 천천히 감으시면 네.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남쪽에서 오셨. 거의 대부분 찌낚시 하셨겠다. 그래서 잘 모르신대요, 있죠. 잡으셨다. 잡으셨어.
남자였다 한 마리는. 한 마리는 남자였다. 잡은 거 보여드릴게요. 와, 한 50마리 될 것 같긴 한데 많이 잡았죠. 이거 1차적으로 손질을 빨리 해야 돼가지고 손질해서 냉동실로 옮겨 놓을 거예요. 뭐 먹을 만큼만 잡으면 되죠. 이렇게 많이 잡았냐 하실 수 있는데, 이거 주말에 친구네 장인어른하고 지인분들 해가지고 단체로 그 쭈꾸미 낚시 배 타러 오신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친구한테 좀 전달을 해줄 거예요. 이거 드시라고. 그래서 손질 해가지고 드리고, 손질하는 건 좀 잔인할 수 있으니까 안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친구 줄 거 이렇게 정리 다 했어요. 101마리 많이 잡았죠. 101마리나 잡았어. 친구 줄 거고, 제가 회떠 먹을 거는 여기 이제 피 빼야 돼가지고 아가미 잘라놨어요. 낚시는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도. 그래도 손맛은 많이 봐가지고. 봅시다. 노지로. 차에 먼저 들어와 있는 상태고, 2층은 아직 펴지 않았습니다. 옆에 식당이랑 주차장 이런 데가 있어가지고요, 조금 있다가 2층은 펼 생각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좀 생겼는데, 그 전어를 가지러 오겠다는 친구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얼려놓고는 있는 건가? 이거를 나눔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얘는 나눔을 하겠습니다. 제가 먹을 횟감은 따로 챙겼거든요. 얘는 레드펄스 카페나 이런 데 한번 올려볼게요. 그 가져가실 분 있는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친구 장인어른하고 지인분들 단체로 오신다고 해서 많이 잡아서 손질도 꼼꼼하게 하긴 했거든요. 네, 맛있게. 좀 씨알이 작긴 작아요. 맛있게 드세요. 이게 어떻게 몇 살로 잡았어요? 네, 엄청 많던데요? 오늘 사람들 다 많이 잡아갔어요. 이 정도는 다 더 많이 잡아가신 분들 계시고, 던지면 나오고, 던지면 나오고 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낚시하려고 왔어요. 아, 진짜요? 잘 먹겠습니다. 많이 잡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 음료수 사고 싶다. 음료수. 커피, 커피. 며칠 분량 커피가 다 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나눔이었다. 좋은 물물 교환. 주고 가신 커피입니다. 여행 동안 맛있게 먹을게요. 운전할 때마다 커피 필요했었는데 잘 된 것 같아요. 경찰차 왔어요. 경찰차. 여기 앞에 가면 테트라포드가 있는데, 아까 두 분 낚시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분들 때문에 오시지 않았을까. 낚시 금지 구역인데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냥 점검 나오셨나? 여기 앞인데 바로? 네, 네 번째 밤 집들이 하겠습니다.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완전 노지여가지고 풀을 막 밟고 가고 있어요. 안으로. 자, 세팅은, 이번 여행 세팅은 계속 이러고 다닐 거예요. 밖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빨리 들어왔습니다. 요 테이블 두고, 잡동사니 두고, 여기에도 이제 촬영 장비 가방, 뭐 기타, 여긴 갈아입을 옷. 2층도 보여드릴게요. 2층도 오늘도 똑같이 이렇게 잘 거고요.
어제와 다른 하나가 있는데 여기 1층에서 2층으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요거 뚜껑 있잖아요. 여기 뚜껑 위로 이게 지붕이 원래 있었어요. 오늘은 지붕을 다 말아서 올렸거든요. 바람이 많이 불어 가지고 저 지붕을 펴면 막 펄럭펄럭 거리면서 엄청 시끄러워요. 엄청 시끄러워 가지고 그냥 달 돌돌 말아 가지고 접어 놨어요. 조용해요, 바람 불어도. 1층 내려왔고 큰 문제가 있어요. 제가 항상 하는 실수 하나 있는데 전자레인지 안 돌렸어요. 전자레인지에 2분 20초에서 2분 40초를 돌려라. 깜빡하고 안 돌리고 왔어요. 저는 이런 거 그냥 먹어요. 저는 그냥 먹습니다. 오늘 왜 도시락 싸왔냐면 제가 밥을 잘 안 먹잖아요. 밥 먹고 싶어가지고 밥을 좀 싸왔어요. 밥을 좀 싸왔고 이거는 제가 횟감으로 반찬으로 먹을 정도의 횟감만 제가 챙겨왔어요. 비늘 완전 깨끗하게 다 치고 머리만 좀 자르고 내장 다 걷어내고 꼬리는 있어야 모양이 살 것 같아가지고 챙겨왔어요. 꼬리는 좀 챙겨왔어요. 이게 작은 전어 두 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새꼬시로 먹을 거고요. 이거 두 마리는 포를 떠가지고 길게 채를 써서 먹을 거예요. 그리고 이 손톱에 이게 아마 영상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 검은색 이게 지금 때가 꼈는데 이 생선 보면 여기 안에 이렇게 검은색 요거 있잖아요. 요게 벗겨내야지 배탈이 안 난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전어 100마리 손질한 거 아시죠? 이게 내장 빼다가 보면은 이게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때를 최대한 안 보여드리려고 이게 막 물티슈로도 뭐 하고 했는데 더 하다가 피날 것 같아. 회 이렇게 썰었습니다. 잘 썰었죠? 가지고 올라가서 2층에서 먹을게요. 이렇게 1층에서 이렇게 하면 편해요. 이렇게 올리고 고추장을 왜 이렇게 놨냐면 썰다 보니까 이렇게 배치가 됐는데 전어 머리가 없는 게 조금 좀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표현하려고 삼각형으로 했는데 삼각형이 점점 둥그러지네. 원래 기대했던 모양이 이게 아닌데 눈도 그려줬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직접 썰어서는 또 처음 먹어보니까 얘가 새꼬시. 전어가 기름지구나.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요거 한 번에 다. 저는 새꼬시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식감도. 이게 작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전어가 좀 작아가지고 새꼬시의 뼈도 잘 안 느껴지고 맛있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조용해진 것 같아요. 아까 경찰 왔던 장소 있잖아요. 여기서 낚시를 또 하셔가지고 계속 이제 중국어로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제가 알아들을 순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좀 바로 코앞에 캠핑카 근처에서 바로 앞에서 계속 얘기를 하셔가지고 한참 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아까 노지지만 식당 옆에 있다고 했잖아요. 식당 또 업무에 조금 방해되지 않게 일찍 일어나서 가야 되니까. 네,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2층에서 보이는 풍경 한번 보여드리고 1층으로 내려갈게요. 어제 이런 곳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1층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어제 주차를 이렇게 해놓고 하루 잤어요. 그리고 아마 여기 차 바로 앞에 여기 의자가 있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떠들었나 봐. 바로 차 앞인데 여기서 그렇게 떠든 것 같아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도 없는데 소리가 크니까 힘들었어. 오늘도 아침 산책 살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침 일찍이라 사람이 많진 않아요. 가래가 점점 많이 껴가지고 감기약 좀 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또 4일차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장소는 좀 특별한 장소에 가거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정말 특별한 곳입니다. 여기 노지 근처에 있는 쓰레기 큼지막한 것만 조금 주워가지고 이게 가지고 갈 거예요. 여기 낚시터 바로 앞인데 낚시꾼들 이놈의 낚시꾼들 얘 잘 버리셔야 돼요. 은근히 남의 걸 줍진 않더라도 내가 버리고 가진 말아야지. 정리하고 갈게요. 이거